안녕하십니까. 2023년 7월 12일 최병욱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. 어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의 만남이 세 번 추진됐는데 다 불발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. 그러면서 무슨 일 때문에 추진이 됐었고 무슨 일 때문에 불발됐다 뭐 이렇게 이제 아마 기억에 의존해서 그 법정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세 번의 만남 추진과 불발 이거에 대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과연 객관적인 사실과 얼마나 부합하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검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 우선 세 번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만남이 추진됐던 상황은 2019년 9월이라고 했습니다. 이때 이제 2회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이후라고 했고요. 그렇게 보니까 아, 이 시점 왜 2019년 9월에 만나려고 했을까?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이게 아마 김성태 전 회장의 쌍방울그룹이 대북송금을 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때 대북송금한 걸 보니까 그해 1월에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으로 200만 달러를 일단 줬고요. 그러니까 1월 17일에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그 전화를 통해서 국내에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통화를 했죠. 물론 이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그 본인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 내용까지 김성태 전 회장이 얘기했습니다. 대북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걸 열심히 잘해보라고 했다. 뭐 이렇게 이제 격려를 했다는 그런 통화 내용까지 했고요. 그런데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은 총 500만 달러입니다. 그러니까 1월에 200만 달러, 4월에 300만 달러 이렇게 주었고요. 그 다음에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300만 달러를 다시 주었는데 이때 이러면 9월에 만난 거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하기 직전이죠. 김성태 전 회장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검사가 첫 만남은 당시 도지사와의 동행 방북에 확답을 얻고자 한 것입니까?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마무리 지으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마무리 지으려 했다.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정황하고 맞는 거죠. 스마트팜 사업비를 500만 달러를 이미 북한에서 냈고 뭐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별개로 300만 달러를 방북비용으로 내기 직전이니까 그때 만나서 이 방북 문제에 대해서 왜냐면 방북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 뭐 굳이 300만 달러를 낼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?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만난 것으로 보인다. 그러니까 객관적 상황하고 어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딱 맞아떨어진다. 근데 이 불발 이유에 대해서 김성태 전 회장은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찾아봤죠. 그랬더니 실제 2019년 9월 6일에 그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서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. 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만 되면 그 직을 잃죠. 그러니까 이 얘기도 딱 들어맞는다. 그러니까 아마도 2019년 9월에 만나려고 했던 것이 2019년 9월 6일 2심 선고 이때 그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9월 6일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 만나려고 했던 것이 9월 6일 이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9월 6일에 당선 무효형 선고가 나오니까 아 지금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하다 뭐 그래서 아마 그 모임이 불발됐다고 김성태 전 회장이 그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도 만약에 9월 6일 이후에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이 날짜가 확인된다면 객관적 정황하고 딱 들어맞는다. 이게 이제 첫 번째 만남이고 두 번째 만남은 2020년 11월에 이제 만남이 추진됐다가 불발됐는데 김성태 전 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. 본인이 조직폭력배 출신이라는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 방송이 나오면서 다시 취소가 됐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가로세로 연구소 찾아봤더니 굉장히 여러 번 가로세로 연구소가
김성태는 조직폭력배 출신, 뭐 전주 나이트파, 뭐 이런 것까지 쭉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.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. 그러니까 아마 2020년 11월 즈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성태가 조직폭력배 출신이라는 거는 아마 이 만남을 그냥 그 무산시키기 위한 핑계로 유튜브 방송을 얘기한 것 아닌가. 뭐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. 왜냐하면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워낙 많이 이런 관련 주장을 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것 때문에 뭐 불발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여하튼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김성태 전 회장한테 아마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 것 같기는 하다. 왜냐하면 실제 가로세로연구소가 그 김성태가 조폭 출신이라는 거는 굉장히 여러 번 보도를 했습니다. 그것도 기간도 매우 길게 여러 차례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사실로 보인다. 객관적 상황과 상당히 맞아떨어진다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만남이 추진됐다는 게 2021년 7월인가 8월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때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시점이거든요. 근데 이거를 이때 김성태 전 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이 만남을 위해서 이재명 선거 캠프에 1억 8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의 후원금을 기탁했다.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. 그래서 실제 좀 찾아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고액 후원자 이렇게 찾아보니까 확인된 것만 한 3천만 원 정도가 확인이 됩니다. 무슨 얘기냐면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, 그 다음에 김세호 쌍방울그룹 대표, 쌍방울 대표 이런 사람들이 7월 9일에 각각 천만 원씩, 그 다음에 쌍방울 계열사인 광림이라는 데 사내 이사, 이 사람도 7월 10일과 7월 11일에 천만 원. 뭐 이렇게 된 걸 보면 3천 내지 4천만 원 정도는 확인이 되고, 그런 걸 보면 1억, 그러니까 이런 사람 외에 이제 그 쌍방울 그룹의 각종 임원, 직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쪼개기식으로 이재명 캠프에 뭐 천만 원, 뭐 500만 원, 막 이렇게 후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, 이것도 총액을 1억 8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기탁했다고 하는데, 이것도 아마 쌍방울 그룹 전체 임직원 명단하고 대조를 해본다면 사실로 보입니다.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천만 원짜리 뭐 이런 거 확인한 것만 해도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보이니까 그렇게 되면 아, 이 얘기도 상당히 사실에 근거한 진술로 보인다. 다만 이 불발 사유에 대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같은 해 8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가 돼서 그래서 불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약간의 착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 같은 해 8월 31일에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변호사비로 쓴 것이 3억 원이다 총 이렇게 공개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3억 원이다 라고 공개를 한 게 8월 31일이기 때문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그 곧바로 이어질 수는 없겠죠. 그 직후에 이제 깨어있는 시민연대 등 그 친문단체 등에서 그거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일부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하고 실제 깨어있는 시민연대가 이재명 대표를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이게 거짓말이다 라고 고발장을 제출한 거는 10월 7일입니다. 그래서 이제 수사가 시작되고 뭐 이렇게 됐죠.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그 김성태 전 회장이 아마 그 날짜 몇 달 정도, 불발 사유에 대해서는 몇 달 정도의 날짜를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. 그런데 이재명 선거 캠프에 후원금을 얼마 냈다 한 거에 상당 부분은 또 확인이 된다. 이렇게 본다면 이 만남이 추진되는 과정, 그 다음에 불발되는 과정, 이에 대한 김성태 전 회장의 법정 진술이 상당 부분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는 얘기가 됩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지금까지는 법정에서 진술을 거부했었죠.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거부했는데 이제 어제부터
진술을 본격적으로 그 쏟아놓기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화영 그 전 부지사 재판에 하나의 전기가 된다. 제가 오늘 아침에 그렇게 말씀드렸죠.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뭐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뭐 이런 것들하고 이재명 방북 비용 뭐 이런 거 대납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 이재명 대표가 알았을 것이다.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 당연히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. 이런 점으로 본다면 아마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소환 시기도 소환도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 세 번의 만남과 불발 과정에 대한 김성태 전 회장 진술의 객관성 이게 그 팩트와 상당 부분 부합한다.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